사랑은 헷갈리게 하지 않아. 그게 너라면 아깝지 않아. 묻고 싶어 듣고 싶어 어이뷰. 오늘 어떤 강좌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냐면, 댓글에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힙합 노래를 갖다가 또 신청을 해가지고, 이 노래는 또 기타 곡이기도 하고 또 감성적이어서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 원래 매미손 피처링 웬슈타인 노래인데 대부분 분들이 이제 웬슈타인 부분을 치고 싶어가지고 이 노래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랩은 사실 원래 이제 뭐 다른 또 강좌 채널은 이제 노래를 틀고 이제 그 위에 기타를 치지만, 저는 천상의 목소리, 저의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랩은 제 맘대로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타를 한번 준비해보려고 그냥. 원래 이제 원곡 같은 경우는 코드가 또 베레 코드, 약간 그랩더 정신이어가지고 약간 불쾌함이 조금 일렁일렁 일렁이는데, 원곡은 막 뭐 이런 식으로 막 베레 코드가 그냥 난무하면서 막 아우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래가지고, 캐포를 갖다가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사카포로 딱 껴주시면 웬슈타인 곡과 똑같은 키로 칠 수가 있다. 하지만 웬슈타인 노래가 은근히 음역대가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간 낮춰가지고 얌실없게, 낮추면 또 한 키가 좀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쳐볼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라인 같은 해모링 푸링이 딱 약간 들어갈 것 같은 약간 요런 느낌이 좀 있는데, 요거를 노래 부르면서 하기는 좀 힘들어가지고, 그렇다고 하여 요걸 좀 안 넣는다 그러면 약간 제존심이 조금 상하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노래 안 나올 때 인트로에서 살짝 요거 약간 나 할 수 있어, 나 요거 냄새 풍길 수 있어, 요 느낌만 하고 노래 부를 때는 그냥 치면 뭐 이 친구는 할 줄 알지만 안 하는 거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C#9 여기 딱 짚고 꼭 새끼손가락을 떼줍니다. 요거만 딱 잡고 5, 3, 2를 그 다음에 치고 새끼손가락 붙이고 다시 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약간 향기가 러브 냄새 살포시 풍기니까. 그 다음에 G 이렇게. 그다음 A 마이너 5432 치고 123 다시 5432. 그다음에 E 마이너 7인데 요거 하나지만 안 칠 거니까 안 잡아도 돼. 안 잡아도 안 잡고 그냥 코업이면서 이렇게 약간 요런 느낌으로, 그럼 약간 걸들에게 뺨때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잡는 척이라도 이렇게 해 주는 게 좋다. 그러면 이렇게 요거 네 개를 이어보면 착 착 이렇게. 그 다음에 다음 코드가 이제 F 코드인데, F 코드를 좀 쉽게 얍실없게 바뀌려고 이제 F 메이저 7 하는데, 또 요 1번 줄 소리가 좀 안 나는 친구들이 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우리 그럴 때는 요 세 개만 칩시다. 그냥 얍실없게 이렇게 432만. 근데 뭐 1번 줄을 좀 안 친다고 하여 원슈타인이 와서 뭐 원펀치 쓰리강냉이를 날리거나 하지 않으니까 세 개만, 그죠? 다시 그 다음에 다시 이마이너 7 안 짚구나? 이거 하나 짚고 이렇게 빠밤 빠밤. 그 다음에 디마이너 7 착 착 이렇게 치면 사실 인트로에서 러브 냄새를 풍길 수가 있다. 그래서 다 이어보면 빡! 이런 식으로 끝나면 인트로가 완성이 된다. 마지막에 싱커페이션이라고 하는데, 음을 당긴다는 거죠. 이런 전문 용어 정도는 좀 알아줘야 누군가 나중에 딱 물어봤을 때 뭐 어떻게 치는 거야? 싱코페이션이야. 이러면은 약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용어를 기억해 두세요. 싱코페이션. Got it? 그래서 노래랑 부를 때는 그냥 편하게, 노래랑 부를 때는 이런 거 막 이런 얌실한 거 막 넣지 말고 그냥 이렇게 5, 3, 2, 1 이렇게 따 치고 나머지 그는 빼고 하고 착
다 이런 식으로 치면 되겠죠? 여기서는 싱코페이션을 사용을 안 해줘야 노래 부르기가 좀 수월하다라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노래랑 같이 불러보면 사랑은 헷갈리게 하지 않아 그게 너라면 아깝지 않아 묻고 싶어 듣고 싶어 Oh if you 사랑은 망설이게 하지 않아 수많은 선택지 위에 너와 나 난 너만을 넌 나만을 남겨둬 이런 식으로 치면 러브를 발산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랩은 매미손 느낌으로다가 그 뭐랄까 복면 딱 쓰고 눈물도 콧물도 슬픔도 인천 앞바다에 쌓이다가 뚱뚱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지금 쳤던 코드 그대로 하면 된다 아시겠죠? 또 브릿지 부분이 이제 또 복면 뒤집어쓴 메신놈 할 때 고기 부분 복면 뒤집어쓴 미친놈은 그냥 미친놈처럼 여기는 똑같이 지금 친 주법 똑같이 복면 뒤집어쓴 미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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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치면 사실 그 브릿지 부분은 끝난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돌아와서 지금 쳤던 거 그대로 웬슈타인 부분을 계속 치면서 부르면 됩니다. 사실 말야 너는 나보다 나를 잘 알아 너를 통해서 나를 다시 봐 Feel like that you fuck the world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치면 사실 이 노래를 편하게 칠 수가 있으니까 아무쪼록 열심히 연마하셔서 러브를 쟁취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